오케이, 청룡이 C의 17이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움직이는 뭔가 기구? 움직이는 탈 것을 보고 그게 어떻다? 느리다 빠르다. 뭘 보라 그런 다음에 걔가 느리다 빠르다 이런 얘기하는 거 배운 거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오케이, 그래서 look at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단어 할 때 나왔을 텐데요. 뭐뭐를 보다? 그렇죠.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무슨 시에요, 룩은? 룩. 보다. 하다시. 는 맞네. 하다시지. 아.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떨 때 쓰는 말이라 했죠? 명령문. 그렇죠. 뭐뭐 하라고 시키거나 부탁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The boat의 뜻은 그 배란 뜻이고. 네. 한번 길어봤자.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그러면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그것. 그것을 보란 말이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그 영어를 뭐예요? This. 아, this야? 이것이야? 아. It. 이 처음 봐요? 아니요. It. 무슨 뜻이야? It. 무슨 뜻이야? It. 그것. 그건. 그렇습니까? 네. 그걸 보란 말이죠. 아. 시험 어떻게 치지? 시험 잘 치면 되지. 아, 쓰기 연습 별로 못했는데. It's fast. It's fast. It's fast.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 그럼 원래대로 하면 it is fast고. It은 뭐 대신왔어요? Is은 일단 무슨 뜻이에요, it은? It이요? 응. 그것. 그럼 뭐 대신왔어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지금 이 앞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바로 앞 문장이 뭐였어? Look. 바로 앞 문장이 뭐였어요? Look at, look at. Look at이 다였어? The boat. Look at the boat가 무슨 뜻이야? 그것은 아니 그것을 보아라. 더 보트가 무슨 뜻인데? 더 보트요? 어. 그 배. 그럼 look at the boat가 무슨 뜻이었어 방금 전에 했잖아. 그것을 보아라 그 배를. 여기에 it이 있어? 없네요. look at the boat가 무슨 뜻이었어 방금 전에 했잖아. look at 보아라 the boat 그 배를. look at the boat의 뜻이 그 배를 보란 얘기고. 그러면 it 그 다음에 it's fast 하고 있잖아.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 it을 지우고 뭘 써도 돼. 그것이 빠르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읽어봐 이거. To put is fast. The boat is fast. The boat is fast. 무슨 뜻인데 이건? 그 배는 빠르다. 뭔가 it이 뭐 대신 왔냐고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it이 뭐 대신 왔어? The boat. 어? 아까 전에 the boat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 여럿이면 이렇게 표현했겠지. 네. 어떻게 The boat 이랬으면 무슨 뜻이야 이건?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야? 한 편이다. 응? 이런 뜻을 가진 말이겠지. 네. 이건 뭔데 영어로?
읽어봐. It. 에? 데이. 데이. 데이의 뜻이 뭐야? 그것들. 하나의 러시아. 여러. 어, the boat 하고 S 붙였으면 그 배들이니까 the boat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것들. 어? 안만 길어봤자 그 영어로 뭐냐고. 만약에 어 배가 여러 대가 있었어. 아까 전에 아 참. 만약에 배가 여러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 어? 네.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 얘가 뭐라고 그랬을까? The boats. 뭐라고 얘기했을까? Look at the Look at the boats. 이랬겠지. 예. 어, 왜? 배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이상이니까 하나의 형태를 써야 돼. 여럿이라고 밝혀줘야 돼. 여럿이라고 밝혀줘야 돼. 여럿이라고 밝혀주는 거 아직도 몰라? 책 한 권. 책 한 권 뭐라 그래? 아, 북. 두 권 이상이면? 북스. 이런 거 처음 봐? 아니요. 배가 지금 몇 대야,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대. 한 대니까 look at the boat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the boat는 어?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 어?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이 될 수 있자. 그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예. 그것을 보라고 얘기했으면 뭐라 그랬을까? 그것을 보세요. Look at It. Look at it 이랬겠지. 그걸 보라고 했으면. 예. 어? 만약에 그냥 어? 근데 이 자리에 더 보트를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없잖아. 왜? 보트가 한 대니까. 예. 어? 그래서 배를 보라 그랬어 얘가. 배가 웽 한 대가 지나가니까 Look at the boat 했어. 그러면 예. 어? 봤더니 어? 그 배가 엄청 빨라. 그러면 원래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 원래는 원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The boat is fast. The boat is fast. 이건 무슨 뜻이겠어? 그 배는 빠르다. 근데 이것도 쓰기가 귀찮아. 어차피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벌써 The boat라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얘 대신에 그냥 뭘 써도 되는 거야? boat는 남자야, 여자야? 둘 다 아닌데요. 어?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뭘 쓸 수 있다고? It. 어? 얘가 뭐 대신 왔어? The boat. 대신 왔다고? 네. 어? 예.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럼 it is fast의 뜻은 뭐야? 그것은 빠르다. fast의 뜻은 뭐야? 빠른. 무슨 씨야? 이름 어떤 씨? 근데 여기 왜 빠른이라고 안 써있고 왜 빠르다로 바뀌었어? 비동사가 있어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하는 일이 뭐다? 뭐를 뭐로 바꿔준다? 어떤을? 어떻다. 어떻다로 바꿔준다. 그래서 The boat is fast. 그래서 그 배가 빠르다. 인데 The boat는 아까 앞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벌써 얘기를 했으니까 The boat 또 쓰기 귀찮으면 만약에 The boat가 남자라면 얘 대신에 뭐 써야 돼? He. 그래서 he is fast 했겠지. 너 보트가 만약에 여자라면 she is fast. 근데 보트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It is fast. 그래서 그것은 빠르다. 다시 말해 그 보트가 빠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fast. 빠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물어봤겠지? 네.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니까 영어로
How?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었겠다? How is it? How is it? Is it은 뭐하는 말이야? 묻는 말이라고. 네. 어? 그래서 그게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 is it? How is it? 이라고 물어봤을 거고 it은 뭐 대신 왔어? is the boat. 그래서 how is the boat? 그 보트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조용히 해! How it is? 네? 이게 it인 거 보이냐? Is it? How is it의 뜻이 뭐야? 그것은 그것은 어떻니? 라는 뜻이란 뜻이고요. 그것이 네. 어떻다? 빠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난 계속해서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the train.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할 때 the train 쓰기 귀찮아서 it It's slow. It's slow? 아니. It's slow? It's slow. It은,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럼 원래대로 하면 it, it is slow. Slow. It은 뭐 대신 왔어? The boat. 아니 the boat. 보트 아니고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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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ain. 여럿이야 하나야? 하나.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the train 또 쓰기 귀찮으면 it the train 또 쓰기 귀찮으면 어차피 앞에 나왔으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예. slow의 뜻은 느리다. 아니 느린 무슨 씨야? 맞다 이씨.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어떤이 영어로 뭐야?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니다? How is it? How is the train? 이라고 물어본 거지. How is the train? How is the train? 무슨 뜻이야 그러면? 어떤 그것은 느리니? 그것은 느리니? 어 맞나? 그것은 느리니 하고 싶어? 자 읽어봐. Is it slow?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느리니? 그것은 느리니?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How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어떤? 그럼 How is the train이 무슨 뜻이겠어? 그것은 어떻니? The train인데? 아 그것 자리에 the train의 뜻을 넣으면 되겠네. 예. 그것은 어떤니가 아니고 그것 자리에다가 the train의 뜻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 그 기차는 어떤니가 되겠지? 예. 그 기차가 어떤지 물어볼 땐 뭐라고 묻는다고? How is the train? How is the train? 그랬더니 대답이? It's slow. Slow. 계속해서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Okay, 다음 문장에 the jet가 또 나와야 될 텐데요. The jet 또 쓰기 귀찮으면 앞만 길어봤자 뭐 해버리면 돼? It. 왜? It의 뜻이 뭐길래? 그것. Okay, 그 jet기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대답하는 말에 it이 나온다고. It's fast. It's fast. It's fast.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럼 원래대로 하면 it is fast고 it은 뭐 대신 왔어? The jet. The jet 대신 왔고 원래대로 하면 the jet is fast. 네. 그 jet기는 빠르다 라는 네.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겠어? 싶으면은 높겠다. 어? Fast 뜻이 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빠른.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is
더 제트. Hey, how is the jet가 무슨 뜻이야? 그 제트기는 빠르니? 그 제트기는 빠르니? 하우가 무슨, 아, 방금 전에 다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냐? 어? 왜 그렇게 아까 전에 이거 했어. How is the train? 이게 무슨 뜻이었어? 그 트레인 어떻니? 그래, 그 기차가 어떻니잖아. 그럼 How is the jet는 무슨 뜻이겠어? 그 제트기는 어떻니? 어, 그 제트기 어떤지 물어봤더니 그것이 어떻대? 빠르대요. It's fast. 어? 어떤지 물어봤던데 빠르대요. 네. 오케이. 야, 웬만하면은 한 두 번 가르쳐 주고는 세 번째부터는 안다, 이마. 어?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어? 오케이. 스리시험 잘 쳐주세요.